현장에서 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부분 이제 보면은 초등은 그 급여제로 가고 이제 중등부부터는 이제 주로 비율제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원장님들이 조금 개념을 가장 못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완전 비율제. 왜냐면 원장님들 완전 비율제를 선호를 많이 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퇴직금을 안 줘도 되니까. 네. 그럼 이제 완전 비율제는 그러면 이게 되려면 조건이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완전 비율제로 넘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완전 비율제라는 게 이제 급여 지급 받는 형태가 비율제일 뿐만 아니라 나머지 조건이 다 근로자에 해당이 안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조회를 하지 않고 그리고 시간표도 그 당사자 본인이 짜고 네. 그리고 교재도 본인이 선택하고 네. 그리고 자기 강의 시간만 딱 강의하고 강의가 끝나면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고 나갈 네. 수 있고 네. 그리고 다른 학원도 출강하고 과외도 하고 그랬을 때 급의 형태가 비율제라 그러면 그 근로자가 아닌 거지 네. 다른 건 완벽하게 근로자인데 네. 급의 형태만 비율제다 그러면 요즘은 잘 추세가 네. 근로자로 인정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비율제예요 라고 해서 그런 지식을 갖고 이분이 비율제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 그런 진행하는 환경 강사로서의 자율성까지 그렇죠. 보장한 비율제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예, 이렇게 퇴직금 안 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초중을 하는 학원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초중을 하는데 초중까지는 어떻게 그냥 그 비율제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주는데 고등부 이제 걔네들이 이제 커서 그 학생들이 커서 고등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고등부까지는 이제 학원에서 선생을 둘 여력이 안 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부는 이제 완전 비율제로 해가지고 쓰는 대신에 당신 퇴직금은 못 가지고 가는 대신에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받아가라. 아, 이렇게 초중은 근로자고 예. 위에만 비율제. 그러니까 네.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네. 보통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고등부 있다 그러면 중등부는 고정급으로 가요. 네. 한 달에 뭐 200, 250. 그리고 고등부 수업에 대해서는 비율제로 가죠. 5대 5, 6대 4. 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근로자냐 아니냐 이거예요. 근로자 맞죠. 맞죠. 왜냐하면 고정급이 있으니까 고정급이 있으면 이걸 기본급이라고 보고 기본급이 있으면 근로자예요. 네. 근로자가 맞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까지 퇴직금 산정 범위로 볼 거냐 이거예요. 어디까지. 그렇죠. 고등부로 아니 그러니까 중등부로 한 달에 고정적으로 200을 가져가고 네. 비율제로 5대로 가져간다 그러면 네. 전체를 다 퇴직금 산정으로 볼 건지 네. 아니면 중등부 고정금만 퇴직금 산정으로 볼 건지 이게 실무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근로자가 맞아요. 맞는데 네. 퇴직금 산정은 고정금만 중등부 고정금만 그런데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노동부에 가면 이제 근로감독관마다 성향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판단 기준이 다른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중등부는 고정급이니까 근로자가 맞고 거기에 대해서 퇴직금 산정을 하고 고등부 비율제는 이건 인센티브라고 보거든요. 임금성이 없다라고 보여져요. 계약서상에 그걸 녹여놔야 될까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하죠. 아 계약서상에 애초부터 그렇죠. 그 퇴직금 산정을 할 때요? 아니요. 퇴직금 산정을 할 때 뭐 고정금만 갖고 한다. 그게 아니라 네. 중등부 계약서 한 장 쓰고 네. 고등부 계약서 한 장 쓰는 거예요. 아 별개로. 아, 그렇죠. 아, 한 사람한테 두 개까지 예, 개를... 왜 그러냐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등부 원장님들이 그 하고 고등부는 알아서 당신이 갖고 가세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초등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 지휘감독이 많이 필요하지만 고등부 정도가 되면 본인의 자율성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원장이 지휘감독하지 않고 네가 알아서 다 하고 그 수익금 나오면 뭐 반반 나눠 갖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고등부를 비율제로 썼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원장이 뭔가 고등부를 잘 못해. 잘 못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고등부를 다른 선생을 둬야 될 것 같아. 예. 자 이러면 이거는 계약을 해지하는 겁니까? 해고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네. 이 고등부는 별개로 봐야 돼요. 별개별 근로자가 아니에요. 근로자가 아. 아니니까 이건 해고가 아니라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아 계약. 그러면 계약은, 조금 예. 편하네요. 근로계약. 그렇죠. 그럼 근로계약서는 쓰는 겁니까? 그렇죠. 중등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쓰고 고등부에 대해서는 이제 용역계약서를 쓰는 거죠. 아 그 계약서도 달라요? 그렇죠. 용역계약서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원장님들이 모르세요. 모르고도 근로계약서. 네, 저도 모르니까 원장님들 아는 원장님들이 얼마나 되겠어. 두 개까지 쓰는 것도 생각을 못했고 일단 하나로 어떻게든 쓰려고. 그러면 만일에 그분이 그 용역계약서를 써야 되는 분인데 근로계약서를 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이제 노동법은 이제 실질 우선이에요. 그래서 계약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이제 계약서를 용역계약서 써요. 강의 위탁계약서, 용역계약서. 제가 본 사례 중에서는
프로 강사 용역 계약서 제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넌 프로라는 거예요. 프로니까 근로자 아니다. 이런 뉘앙스죠. 이런 뉘앙스인데 중요한 거는 그 제목이 아니라 내용이에요. 네. 실제 일하는 형식. 그래서 실제가 프리랜서인데 근로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이거는 프리랜서고요. 네. 거꾸로 실제로는 근로자가 맞는데 암만 용역 계약서, 위탁 계약서 쓴다 하더라도 근로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아예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이렇게 나눠 쓰는 게 사실은 훨씬 더. 근데 사실 원장님들 중에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그 단기 근로계약서 예. 또 있죠. 그렇죠. 그, 예 구분 못해요. 그냥 쓰니까 그냥 당하는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중등부 중에는 5대5로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기본급 없이 5대5로 예. 할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은. 그러면 일단은 5대 비율제로 가져가고 그리고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벽하게 근로자성이 부인된다면 출퇴근 자기 마음대로 하고 강의 때만 자기 하고 교재도 자기 걸로 하고 그리고 근무 시간도 자기 짜고 그렇다 그러면 근로자가 아니니까 퇴직금이 아예 없는 거죠. 아 5대5로 할게요. 그러니까 그럼 시험 때 되면 이제 좀 오버타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몇 시까지 토요일 날 나와라가 아니라 서로 협의를 했어. 예. 이런 경우도 이게 아니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근로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근로자라고 하면 시험 때 부과한 거에 대해서 시간의 수당을 줘야 되죠. 네. 시간 수당. 그런데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시간의 근로가 발생하지 않죠. 네. 발생하지 않으니까 지급할 의무도 없는 거고. 아, 그러면 이거 5대 5는 이거 잘 짜면은 퇴직금을 그렇죠. 네. 그 비율제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 형태만 비율제고 나머지 조건이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그런 경우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비율제를 한다 그러면 학원이 지휘 감독을 할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지휘 감독을 하지 마시고 네가 잘해서 수업료가 많이 들어오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지휘 감독이라고 할 때 간단하게 원장님들이 정의가 좀 필요한데 제일 지휘 감독에서 법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게 뭡니까? 출퇴근입니까? 가장 많이 보는 게 조회죠. 회의를 하냐 안 하냐. 아 회의를 네. 하나. 근데 그게 카톡이나 뭐 이런 걸로 회의하는 거죠. 그렇죠. 그 업무 지시죠. 네. 그것도 이제 조회 회의로. SNS로 하는 그렇죠. 업무 지시도 그렇죠. 하나의 보는 예. 거고. 그다음에 예. 그러면 두 번째가 그리고 출퇴근 보는 거죠. 아. 자기 강의 시간만 딱 와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 보고 교재 선택 누가 하는지 시간표 아. 어떻게 짜는지 그리고 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업무의 대체성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결혼해서 신혼여행 일주일 가요. 그럼 누군가 보강을 하겠죠. 그 보강한 선생님 급여를 누가 주냐 이거예요. 아, 강사가 주냐 원장이 주냐 반반 주냐 그렇죠. 만약에 강사가 준다라 그러면 이건 근로자로 보지 않을 네. 가능성이 크고요. 네. 원장이 주면 근로자로 보게 돼요. 또 이 보강할 강사를 누가 선택하냐 이거예요. 네. 선생님이 선택하냐 원장이 선택하냐 네. 같이 선택하냐 그렇죠. 같이 선택할 경우에는 또 반반의 그렇죠. 예, 예, 가능성이 또 그렇죠. 나눠지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저는 매일 학원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노동청에 가면 근로감독관은 학원만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학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감독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감독관을 이제 설득시키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어려움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보면 일단 급여 형태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고정급이다 그러면 거의 빼도박도 못하고 근로자라고. 근데 5대5라도 월마다 이렇게 나가는 금액이 그럼 그건 고정급으로 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5대5라 한다 그러면 수강료 5대5예요. 그래서 매월 급여가 달라져야 돼요. 그죠? 제가 본 사례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계약서는 5대5인데 근로 그 급여 명세서 보면 한 달에 200이다 그러면 200에서 왔다 갔다 해요. 뭐 199만원, 201만원, 202만원. 그건 뭐냐면 계약서만 5대5지 사실상 월급 고정급이라는 거예요. 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그런 것을 계약서상에 그런 것들을 다 적어놨어요. 일단 계약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원장이 급하다 보니까 몇 시까지 좀 나와달라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이제 그게 다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이제 노동청에 가게 되면. 그 원장이 나한테 카톡 보낸 거, 문자 보낸 걸 다 증거로 제출해요. 아. 나 원장으로부터 이렇게 지휘 감독 받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불리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불리한. 아. 그게 한두 개만 상관이 없는데, 그게 뭐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거다. 상시적으로. 그러면 요거는 지휘 감독이 있는 걸로 봐서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크죠. 아, 지휘 감독이 있어서. 예.